누르는데.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조정입니다. 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웨이브 연습했어? 자, 오늘 먹을 거는 국 만드는 집이라는 그 음식 뭐죠?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잘 나오죠. 거기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음식을 다들 두 봉지씩 보내주셨는데 다 일단 끓여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뚝배기 불고기, 요거는 왕갈비탕, 얘는 부대찌개, 얘는 육개장, 얘는 이제 닭고기 볶음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볼게요. 보니까 그 이렇게 봉다리에 담아져서 냉동시켜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맛이 괜찮으면 혼자 사는 분들은 좀 시켜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한번 시식 한번 해볼게요. 비주얼이니까 괜찮지? 집에서 하는 것 같아. 뭐부터 한번 맛을 봐볼래, 너? 김치 오실 거잖아. 응. 그건 육개장이야. 숟가락으로 국물 맛을 한번 봐봐, 어떤지. 아니, 이거부터. 이거 닭고기. 아니, 닭고기 얘기해? 응. 제육볶음 우리 아니고? 체리님이 오늘 61일 됐다고 61개 고맙습니다. 유병재. 고맙습니다, 여러분. 맛이 어때?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맛있어. 진짜? 그 체리님이 스티커 61개도 고맙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누구나 좋아할 맛이 같다. 진짜? 맛이 중간이야, 맛이 이건 중간 딱. 닭고기 볶아진 거, 양념 닭고기예요. 약간 제육볶음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아저씨 딱 밥반찬. 딱 밥반찬 그냥. 식당 가면 파는 제육볶음 그 맛인데, 닭고기인데 제육볶음 맛이 나네? 이게 얼마야 돼? 오늘 가격을 바꿨어요. 가격은 얼마인지 난 기억 몰라. 내돈 주고 산게 아니라. 가격에 따라 진짜 맨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했다. 괜찮아, 괜찮지? 맛은 일단 밥반찬 딱. 그리고 밥한 숟갈 먹어야겠다. 육개장? 왜? 야, 이게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맛들이야 다. 아,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온 그런 거야? 딱 그냥 생각하면 아, 그 맛이겠구나 하면 딱그 맛이야. 밥반찬 그냥 딱. 분위기 오늘 분위기. 아니, 기본적으로 맛없진 않다. 맛있다. 아니, 먹을만해. 혼자 살면 먹을만해 진짜. 혼자 살면 가격이 얼마에 따라. 남동생이에요, 여러분. 가격만 괜찮으면 여기 이렇게 맨날 먹어도 됐다. 이건 사가지고. 난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해. 왕가빌탕. 키보드 좀 줘봐. 남동생이라고 써놔야겠다. 먹고 있어봐. 그 다음에 저 부대찌개 맛을 한번 평가해줄래, 동생아? 너 부대찌개 진짜 많이 먹고 다니는데 여기. 키보드 전달요. 저 일단 방에 에어컨 쿵쾅하게 틀어놨어요. 비주얼은 아, 손도 괜찮아. 아파. 이 당면이랑. 스팸이랑 싹 괜찮아요. 비주얼은. 아, 저 당면은 젓갈 미안. 구워야 돼. 저기 엄마 국자도 갖다 줬는데. 부부. 맛이 어때? 이것도 생각하면 딱그 맛이야. 아,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게. 맞아. 정답이다. 호불호가 없이 그냥 밥반찬용 딱 좋네. 우리 구스님 10개 고맙습니다. 부대찌개예요, 여러분. 딱 당면이랑 햄이랑 이렇게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맛있다. 그냥 수신 선생님 20개 고마워요. 그때 뭐라고 먹어? 그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셀리 언니 100개.
빨리 리액션 해줘, 얼른. 음악 없이 리액션 해주세요. 연습 뭐? 안 해봤어? 리액션 뭐 연습을 하는데? 맞습니다. 조금 이따가 먹방 끝나고 나서 둘이서 신나게 댄스 해드릴게요, 언니. 좀만 기다려요. 이 옷 입으면 되게 많나 봐요. 멋있 커서. 자. 맛이 기본은 평타 이상이야, 조금. 그거니까 등수를 밀리자면 1등은 아니야, 솔직히. 1등은 아닌데 2등 맛이긴 한데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냥 흔한 집반찬 같은 맛이야. 그냥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 그런 맛이란 이 말이야? 그렇게 말해야 되나? 원래 음식 즐기는 거거든. 돈 주고 사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만 이거 사 먹을 거 같아, 혼자 살면. 혼자 살면 너, 그게 중요해, 맞아. 돈 주고 사 먹, 와, 대박. 이거 나 혼자 살면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렇게 요일별로 그냥 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왕갈비탕이 들어있는 갈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핵은 뭐지? 그래, 사 먹을, 돈 주고 사 먹을 만하다면 괜찮은 거네. 우와, 갈비탕 장난 아니에요? 맛있네, 이거 먹어봐. 진짜? 괜찮아, 응. 갈비탕이 맛있기 힘든데? 부드러운데? 한번 오! 뭐 깜짝 놀랐냐? 제가 와 간단 진짜 맛있다. 국 만든 집이라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 국 만든 집에서인가? 맛있네. 그냥 맛있는데? 일주일에 막 고기 하나 먹어보라니까 동생아 봐봐. 실한 거 봐. 이거 장난 아닌데? 아예 딱 처음 알아서 앉자마자 딱 봤을 때 비주얼 보고 몇 개는 엄마가 하는 건가? 맛있다. 아 그릇은 저희 집에 있는 거에다 제가 한 거예요. 갈비탕은 진짜 한 거 자연스러웠다고?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막 돈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비탕 맛있어. 어떡해. 이거 봐. 갈비탕 맛있네. 희한하네. 야, 또 고개 튕겨. 아, 숨어. 야, 오늘 손목 다쳐가지고. 조국종 언니! 택배 조국종 부자동네 알지? 알지.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대신에 조국종 빌라 초대받아갖고 갔었는데. 갔다 왔었어? 고마워요, 조국종 언니님. 공기가 다른 동네. 야, 이제 뚝불도 맛을 봐야겠다, 우리. 이거 신기하다. 우리도 갈비탕이 제일 맛있지. 갈비탕이 원래 제일 맛있기 힘들잖아, 어떻게 보면. 맛있는데? 대박. 약간 이건 먹은 것 중에 이거 제일 맛있고. 약간 그 MSG 느낌은 있는데 맛있어. 아, 내 거 찐겨나. 찐맛이다. 아, 겉에 김치 붙어있는 데라서 그래.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식당 가서 나온 식당 가서 이렇게 나왔어. 먹었어. 식당 그냥 괜찮네, 먹을만해.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 집에다 직접 냉동실에 넣어놔. 패티로 먹잖아. 패티로 만든 음식으로 쳤을 때는 진짜 말이 안 돼. 너무 맛있어.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뚝불. 동생, 우와, 당면이랑 고기, 떡국떡. 뚝불은 동생집. 아, 튀긴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 그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아, 패티로 나온 음식이라고 쳤을 때 진짜. 아니, 냉동, 이렇게 팩으로 온다, 팩으로. 얼려져가지고 팩으로 와. 그래서 그냥 크림만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넣고 그렇게 먹는 음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맛있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지. 바로 해서 먹는 음식도 아닌데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보통 이렇게 나온 음식들이 보면 보통 짜거든. 간이 맞아. 안 짜. 나 괜찮아요. 이 보내주는 내가
판매를 어떻게 하는 거야? 판매는? 인터넷에 홈페이지 있던데? 와. 국만두는 집. 아니. 너 이게 국만두는 집한테 광고를 받았냐? 아니. 아, 진짜로. 내가, 왜냐면 나는 지금 빅지에서 생활하잖아. 맨날 식당만 먹고. 뭐 가격 봐. 뚝불 2,500원, 양념닭볶이 2,500원, 왕갈비탕 4,500원, 부대찌 2,500원. 진짜 싸네? 그 돈이면, 이거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사단 이제 가면은 몇 개 시켜놓고 용인이랑 먹으려고. 진짜. 아유, 먹었다. 아, 진짜야? 아니, 어차피 내가, 만약에 우리가 뭐 여기를 잘해줘야겠다는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맛없다는 얘기 아니겠지. 맛이 뭐 2등이나 이런 소리 아예 안 했겠지. 제가 돈 받고 먹는 게 아니라 보내주셔서 그냥 먹어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돈 받고 만약에 먹었으면 뭐야? 너무 맛있... 이랬겠죠. 처음부터 내가 1등 맛 아니라고 아예 말해버렸잖아. 맛있어 근데. 어떡해. 근데 저 가격에 이거면 진짜 대박. 응. 대박이지. 거 저기 진짜 대박이지. 이 가격 계속 이렇게 팔면 그 좀 파는 사이트가 응. 있더라. 이 이제 전혀 안 된다고 가격만 안 올리는데. 그러면 여기는 진짜 잘할 것 같아. 이제 채팅창 보고 얘기해줘 이제. 박찬 아 이거 맞아. 시청자가 기프티콘 누나 많이 주잖아. 그 느낌이다 그 느낌. 먹으라고 보내준 느낌이야. 이거 빼면 없다 버리지. 우와 어떻게 이렇게 뜯어? 여러분 요렇게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스킬 차이 나네. 음? 아니 빨리 켰어. 내 거는 그럴 그게 아닌데? 우리 둘이 거의 안 싸워요. 남동생이 참는 거겠죠 뭐. 아 이걸 그냥 밑에 깔고 하는 아 근데 와 가격이 대박이다 진짜 대박. 한 주 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이거 5,000원? 5,000원? 이거 한 3,500원 4,000원 그래도 먹을만하다 생각했어 밥 한 공기. 왜냐면 요새 밥값 너무 비싸잖아. 그렇지. 나는 하루 3끼를 밖에서 먹으니까. 아 갈비탕 대박이다. 나 갈비탕 얼마였지? 5,000원? 4,500원이랬나? 그 많은 체인점들 있잖아 갈비탕 거기서 막 7,8천에 먹는 거보다 괜찮은 것 같아. 어지간한 데보다. 그래? 유병재 닮았단 말 진짜 많이 듣는다 언니. 수영 때문에 무섭지? 근데 아니 내가 우연히 TV에서 유병재를 봤는데 어? 좀 닮았네? 그 느낌이 있더라고. 내 얼굴 닮았네. 아 진짜로. 아 밥 한 공기 벌써 끝났어. 빨리 밥 가지러 가냐? 응. 밥 가지러 갑니다 남동생. 맛있어? 응. 내 입으로 들어간다. 저 남동생 잘생겼어요 여러분. 왜 자꾸 유병재 씨도 잘생겼나? 동생 또 자러 가. 밥 가지러 왔어 밥. 한번 시켜드셔보세요. 가격이 싸서 괜찮은 것 같다. 우리 소주 개사주님이 중계방송 생각 고마워요. 와 이거 야, 가격만 계속 저렇게 밀고 나가면 이건 진짜 가격을 안 올리겠지. 그러면 이거는 진짜 대박인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요새 편의점 갖고 뭐 하나 이만하면 쬐끄는 거 하나 싸먹으려도 4,000원이고. 누나가 편의점 먹방 자주 하잖아. 편의점에서 먹방하려고 이것저것 사잖아? 4만원 정도 나와. 그니까 이거 지금 다 해봐야 2만원 안 나오고 2만원 조금 넣고만 2만원 안 나오네. 그치 아까 가격으로 봤을 때. 와 대박이다 그 정도야. 와 해미다. 야, 응? 약간 이 가격에 배송비까지 물으면은 좀 그건 또 불안하겠다. HACCP가 뭐예요?
아,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지금 두 봉지씩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봉지씩이에요. 두 봉지씩. 아, 양이? 아.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시기에도 양 굉장히 많잖아요. 두 봉지씩이에요. 육개장만 한 봉지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적당히 그래도. 그지? 이게 엄청 그 뚝배기가 되게 커요, 여러분. 그래도 싼 거죠. 뚝배기 되게 큰데 꽉 차 있잖아요. 그지? 어차피 1인분인데. 이게 지금 1인분 아니잖아, 나. 혼자 먹으라고 그냥 많은 건데. 밥 먹고 있어. 내가 큰 거에서, 뭐야. 이게 거의 큰 건가? 똑같나? 똑같나? 남매예요. 아니, 박찬호. 왜? 박찬호 왜? 이제 채팅창 열심히 볼게요. 저희 둘이서 이제 먹고 얘기하느라고. 남동생이 오자마자 지금 방송 바로 하는 거라 채팅창 잘 못 봤어요. 미안해요. 두팩이래요, 두팩. 그니까 거기에 보면 용량 써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지? 예. 네. 나왔네. 왕갈비탕 800g인데 4,500원이면. 그렇지. 되게 비싼 게 아니지. 우리 안 닮은 것 같다고요? 닮았나? 노래? 무슨 노래 알려달라는 거지? 저 노래 잘 몰라요. 마이콘에스 노래인데 제목이 뭔지 몰라요. 음이 어떤데? 이따 들려줄게. 누나, 이 고기 마지막 남은 왕갈비 누나 먹어도 되냐? 아, 나 부대찌개 건더기 먹을러. 근데 여러분, 왜 밥을 먹고, 꿀. 야, 이거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비벼 먹어. 왠지 꿀맛인데, 그게? 그렇지. 형파이랑 이거 말해야겠다. 맥주 주문하자. 자취생들한테는 좋겠다. 어차피 식당 가도 밥 하나 먹으면 돈 꽤 나오잖아. 맛있다, 야, 이게 좀 맛있다. 제 입에는 여기서 왕갈비탕이 1등. 밥만 먹기에는 이게 어차피 말하고 되게 맛있었구나. 나는 여기서 뭐 또 나왔어. 이게 제일 맛있어, 내 입엔. 난 이거. 너 이게 제일 맛있어? 양념을 비벼 먹을 수 있으니까. 야, 불렀어? 이렇게 해서 먹어. 이제 짜. 그래갖고, 야,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지금. 오늘 버퍼 있어요. 나 처음 알았어. 페이프당에서 보내주셨던데? 그, 아이스팩 같은 거, 그런 데다가요? 아니, 이게, 그렇게. 맞아, 군종의 콩님이 말한 저 노래예요. 저거 나 제목을 몰라서. 아, 순대국밥 먹고 싶다. 여기다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고춧가루 넣다가 하는 거고. 맞아, 그거 써져 있었어. 자기 입맛에 맞춰서 뭐 파나 뭐 이런 것 저거 넣어서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입맛에 이거에 조금 더 매콤한 거 훨씬 맛있을 것 같아, 난. 엽떡 한번 먹어볼래, 어쩔래? 지금? 밥 먹고 바로? 배 안 부르지? 또 양이 얼마큼 됐는데? 먹고 다 안 먹어도 돼. 누나 어차피 지금 맛만 보라 이거지? 한 팩 남았는데 누나는 다시는 안 먹을 거거든. 알았어, 먹어보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거 먹고 엽떡 한번 다시 끓여볼게요. 저 한 팩 남았는데 안 먹고 싶어요. 먹기 불편하네. 원래 이런 거 엽떡 먹어야 돼. 아, 그만 먹고 엽떡 먹어, 동생아. 제가 원래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하잖아요. 무조건 있으면 처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못 먹겠어요, 진짜. 막 너무 막 그랬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저. 화장실 가서 피똥 사든가? 화끈화끈하지, 막. 맞아. 내가 그걸
감자볶음면 먹고 나면 그러거든 항상. 둘 다 볶음면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아. 저희 엄마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잘 안 드세요. 유병재인 줄.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맛을 봤는데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해먹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심. 그리고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면 되고 그리고 원래 보통 이런 국물에 밥 말아가지고 먹으면 밥 한 공기, 두 공기 뚝딱 먹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맛있고요, 제 입에는. 이거랑 이거 맛있고 얘도 밥 비벼먹기 괜찮고 얘네는 그냥 평범하게 그런 육개장맛, 부대찌개 막 그런 맛이에요. 이건 딱 뭐냐면 그 나랑 성격 비슷한 애들 좀 봐만. 밥 먹는 거에 큰 의미를 안 두는 애들.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이 시켜 드시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좀 먹다가 비벼갖고 그대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먹는 거냐면 니 왜 이렇게 닮은 사람이 많냐. 누구 하나 따왔어? 몰라. 이게 좀 비주얼이 그렇긴 한데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입으로 들어간다.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입맛에 약간 기호에 맞게 맛있다. 자기 집 김치 여기다 좀 놓아서 먹어도 되고 라면 사리 넣어서 끓여 먹어도 돼. 매콤하게 좀 더 칼칼하게 하기에 손님 얘기자면 여기서 떡국떡도 넣어줬어. 솔직히 이게 꼴등 여기서. 그래? 나 다시 먹어보자. 밥을 어떡하지? 더 먹고 더 싶어 아까. 엽떡 먹어. 근데 누나는 좋은 게 원래 보통 육개장들 보면 엄청 짜거든. 얘는 딱 간이 딱 맞게 잘 되는 것 같아. 나 그게 마음에 들어. 이게 다 전체적으로 음식이 안 짜도 안 짜. 일단은 여러분 녹화 여기까지 하고 엽떡으로 2부 아! 두 번째 녹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은 100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잠깐 채팅을 좀 봐야겠다. 너무 먹었다. 채팅하고 놀고 있어. 누나가 이거 제가 이거 치우면서 엽떡 만들 준비를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어차피 거기다 먹었기 때문에. 광주 사람 맛있어. 아닌데요? 광주 사람 아니야. 일단은 녹화 끊고 자 뿅 우리 오크 맛있게 잘 먹었어? 맛있네요. 이거 구매할 의상 의사가 있습니까? 아, 나 진짜 지금 살 거야. 가서 회사 가면 이제. 알았어, 알았어. 특히 이거를 좀 많이 사가지고. 이거? 이거 누나는 촛불이 좀 괜찮다. 남자들은 귀찮은 게 제일 싫어. 아니야. 이거 그냥 넣고 끓이면 되는데 이거랑 똑같아. 팩으로 포장된 건 똑같아. 그래도 이거 사갖고 그냥 빨리 밥에 비벼 먹는 거야? 덮밥을 그래, 해 먹는다 이 말이야? 그렇지. 김치 하나 해갖고 먹으면 이게 알았어. 딱 간단하게. 여러분 그럼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하고 엽떡 먹을게요. 뿅.